자, 녹화를 하다가 좀 끊겼어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I need, 난 필요로 하다. A pencil to write name, to write my name. 그래서 I need가 나는 필요로 하다는 얘기고요. Pencil to write my name의 뜻은 이런 뜻이죠. To write my name 하기 위한, 이름을 쓰기 위한 A pencil. 이런 뜻이죠. 나는 이름 쓸 연필 필요해요. 연필 좀 주세요. 연필은 연필인데, 연필은 연필인데, 어떤 연필? To write my name 하기 위한 연필.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가 형용사가 된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 어떤 시적 용법입니다. Pencil to write my name 하면 이게 명사고요. 얘가 영사를 꾸며주는 어떤 시 형용사예요. 그래서 연필은 연필, 펜슬은 펜슬인데 어떤 펜슬? To write my name 하기 위한 펜슬.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선생님, 계속해서 to write my name만 쓰고 있는데, 뭐, 그러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to write my name이, 뭐뭐 하는 것, 또,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다음에, 다음 건좀 볼까요? 다음 문장은, 한 많이 봤던 문장이네요, 여러분들이. I'm glad to meet you입니다. I'm glad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의 뜻은 이 문장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I'm glad 하다 to meet you. I'm glad 난 기뻐 이 말이죠. 나는 기쁘다. To meet you. 자, meet you는 너를 만나다인데 to meet you가 될수 있는 뜻은 너를 만나는 건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를 만나기 위한 너를 만나서 네 가지 뜻 중에 오케이.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난 기쁜데, I'm glad 한데 왜? To meet you 해서 너를 만나게 되어서 난 기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고 to 부정사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건 to 부정사라는데 저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꼭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하니? 그래서 너는 원하니? Do you want죠? Do you want 하니? 그럼 거기에 가다가 go 되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가다를 거기에 가는 것 하려면 to go there. Do you want to go there? go 되어는 거기에 가다인데 to go there만의 뜻은 거기에 가는 것,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 가기 위한, 거기에 가서인데 여기 거기에 가는 것. 요렇게 뭐뭐 하다가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원하니 말이죠. 넌 그것을 원해? 이 말이죠. 너 그것을 원해? 저 암만 길어봤자 is이 되는 걸 보고 요렇게 암만 길어봤자 is이 되는 걸 보고 명사적 용법이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갈 시간은 언제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언제라고 묻는 거니까 그 시간 언제야라는 표현은 when is the time 하면 되겠죠. when is the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go there 하기 위한. 그래서 when is the time to go there. 오케이, 이번에는 거기에 가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여서 거기에 가기 위한 이런 뜻으로 쓰였죠. 거기에 가기 위한 time. 그래서 어떤 시로 쓰였어요? 어떤 시?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한국을 방문해서 행복하니?니까 일단 너는 행복하니?부터 하겠죠? 그러면 Are you happy? 그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다는 Visit Korea인데 근데 너는 한국을 방문하다 행복하니가 아니고 방문하다라는 말을 방문해서 하고 싶으면 마찬가지 Are you happy to visit Korea?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 한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한국을 방문해서 네 가지 뜻인데 Are you happy랑 같이 쓰이다 보니까 요런 뜻으로 뭐뭐 해서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나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나는 일어났다라는 말부터 하죠. 그래서 내가 일어났다. I가 get up 했다. 오케이, 어찌? early 하게. 일찍. 언제? this morning에. 오케이, 그래서 나는 this morning에 early 할때 get up 했다. I get up early this morning. 그럼 거기에 가기 위하여란 말은
to go there 그대로 쓰면 되죠. 오케이. 계속해서 to go there를 여러 번 썼어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하니,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한국을 방문해서 행복하니,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란 뜻이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죠. Click here. 여기를 클릭하라 그랬어. 왜 to buy new milk 하기 위하여란 뜻으로 쓰였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 what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탄문이라는 게 있어요. 감탄문. 그래서 what과 how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말을 할 거예요. What,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무엇이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보죠? 그쵸?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엔 어떻게 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보죠. 근데 그런 뜻 말고 다른 뜻도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은 평범한 문장이죠. 그녀는 정말 아름답다. 근데 정말 아름답구나. 그녀는. 또는 뭐 정말 그녀를 쳐다보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요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요런 건 평서문이라 해요, 평서문. 근데 요런 식으로 느낌표 붙일 수 있는 뜻을 보고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좋죠. 그것은 높은 산이다. 이거는 평범한 문장이도. 근데 산을 쳐다보면서 정말 높은 산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고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의미죠. 이거랑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둘이 같은 말입니다. 서로 같은 말인데, 하나는 평서문으로 표현했다라 그러고요. 이런 것들은 평서문으로 표현했다 그러고, 이거는 똑같은 표현을 감탄문으로 표현했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구나, 정말 어떤 것이구나라는 방식으로 말하는 본인이 어떤 감탄하는, 깜짝 놀라는 감정이 생겼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문장을 감탄문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서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은 평범한 문장에서 깜짝 놀란 이유가 되는 부분을 문장의 앞으로 옮기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이따 실제 문장을 보면 되겠죠. 뭔가 앞으로 간답니다. 왜? 강조하고 싶은 거를 앞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영어는 중요한 거를 앞에 보내요. 주어 동사가 평서문의 주어 동사 누가다가 앞에 있는 것도 그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감탄문에서는 자기가 감탄한 이유가 중요하니까 그걸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what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how로 시작하는 문장 이렇게 하면 그게 감탄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부분이라죠. 누가다 부분은 문장의 끝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실제 문장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깜짝 놀란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 나간 부분 속에 명사, 이름씨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what으로 감탄문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간 부분, 앞으로 뭐 깜짝 놀란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 나간 부분에 명사가 없을 때, 이름씨가 없을 때는 how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만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녀가 정말 아름답다라는 평서문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She is really beautifu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She is really beautiful. 됐습니까? 그녀가 정말 아름다워. 뭐 여기에 뭐 really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쓸 수도 있어요. very 뭐 아니면 so 이런 거쓸수 있어요. 뭐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녀가 정말 아름답다고 했는데요. 지금 뭐 때문에 놀랐냐면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아름다워서 놀란 거죠. 그렇죠? 아름다워서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아까 전에 깜짝 놀란 이유가 되는 부분이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그 다음에 이렇게 she is가 온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어디로 온다? 문장의 끝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앞에 왔죠. 아름다워서 놀랐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지금 명사가 있다, 없다? 명사가 없죠? 명사가 없으니까 여기 뭐로 시작한다? How를 쓰고요. 이게 있으면 너무 길어져서 깜짝 놀란 느낌이 전달이 안 돼요. How really beautiful! 이러면 또 아름다워서 놀랐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면서 충분히 강조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How beautiful she is. 정말 아름답군. 그녀는. 이런 느낌으로 전달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그녀가 아름다웠고 놀랐어요. 아름다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놀랐으니까 얘가 앞으로 갑니다. 근데 앞으로 갔는데 이 속에 명사가 없어요. 무엇이나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고 그냥 어떤 시만 있어. 어떤 시. 그러니까 how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she 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e is는 어떤 여자를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여자를 쳐다보면서 How beautiful she is. 이래도 되겠지만, How beautiful. 이렇게 해도 감탄문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탄문에서 주어 동사 부분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생략해서 그녀를 어차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평소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높은 산입니다. 라는 말을 정말 높은 산이구나. 그것은 해보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높은 산이다. 라는 표현은 Is a high mountain. 이러면 되겠죠? It is a high mountain. 그것은 높은 산입니다. 평범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말 높은 산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높은 산 때문에 놀랐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옵니다. 그쵸? 정말 높은 산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주어 동사가 뒤로 온다 그랬죠? 그쵸? 이렇게 물음표에 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주어 동사 이렇게 오고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서 앞에 온 부분을 봤어. 이 부분만. 그랬더니 이번엔 마운틴이란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엔 감탄문을 뭐로 시작한다? What으로 이번에 시작한단 말이야. What a high mountain. 이 정말, 그러니까 이 부분에 What a high mountain 이 느낌이 정말 높은 산이군 이런 느낌이고요. 마찬가지 어떤 산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 녀석은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What a high mountain 정말 높은 산이군 이렇게 감탄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써도 되고요. 그다음 좀더 감탄하는 느낌을 잘 전달하고 싶으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평서문에서 깜짝 놀란 이유가 앞으로 온다 했는데 여기 명사가 없으니까 how로 시작했고요. 여기 명사가 있으니까 what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how로 감탄문이 시작했을까? 왜 what으로 감탄문을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얘는 명사가 없고요. 얘는 이와 같이 명사가 있기 때문에 what으로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 부분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괄호 해놓은 이유가 얘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감탄문의 주어 동사 부분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높은 산을 쳐다보면서 정말 높은 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뭐 그것은 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어 동사 있을 필요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What a high mountain it is 해도 되겠지만 What a high mountain 이 부분이 생략되어도 상관없다. 얘도 마찬가지 How beautiful 이라고 얘기해도 정말 아름답군 이래도 된다. 오케이. 요런 것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설명한 거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그래서 What a smart refrigerator 뒤에 it is 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문장은 it is a 뭐 very 이런 걸로도 되겠죠. It is a very smart refrigerator 이런 평범한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니까 얘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여기에 refrigerator라는 명사가 있었으니까 what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what 그리고 very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what a smart refrigerator 하기 위해서 생략하고요. what a smart refrigerator it is. it is 생략해 버렸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고 답하기 연습이라고 새롭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our refrigerator. 했듯이 우리가 가끔씩 발견합니다. 오래된 음식을 우리들의 냉장고에서 란 뜻인데 여기서 old food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오래된 음식. 그러면 이제 묻는 말 여기 만들어 볼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여기에 묻는 말이니까 묻는 말 스러워져야 되겠죠? 과연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는 때때로 발견하니 그 다음에 올드 푸드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말스럽게 예를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들의 냉장고 안에서 무엇을 때때로 발견합니까? 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겠냐 이겁니다. 자, 그럼 올드 푸드가
제일 먼저 대답이 되고 싶은데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무엇을 이란 말로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wha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때때로 발견한다라는 말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때때로 발견한다를 우리가 때때로 발견하니로 바꾸는 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we sometimes find는 find가 하다시죠. 그럼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겠다? 그게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do we sometimes find 하면 우리가 때때로 발견하니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요까지 합치면 우리가 무엇을 때때로 발견합니까? 라는 말이 된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얘가 하다시고 이 안에 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do we sometimes find가 만들어진 거고요. 남아있는 거 in our refrigerator 한 다음에 물음표 해주면 되겠죠. What do we sometimes find? 가끔씩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우리들의 냉장고에서 했더니 what에 대한 대답 old food 오래된 음식을 발견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뭐이 대답이 듣고 싶다. 뭐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오니까 이번에는 얘가 where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이제 다시 where가 돼서 없어진 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old food가 대신 들어오겠죠. old food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In our refrigerator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디서 가끔씩 오래된 음식 발견하니? 라는 질문은 where do we sometimes find old food?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오래된 냉장고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니? 라고 막 하고 싶으면 What do we sometimes find in our refrigerator?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묻는 말 만들 때 사용되고 있어요. 이 속에 do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비동사, 하다시, do, does, did, 그 다음에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그 중에 하다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do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요렇게 문장을 구성해봤어요. 자, 요거를 보세요. 위에 거는 바꿀 거예요. 묻는, 요 부분은 이제 묻는 말로 바꿀 겁니다. 자,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우리가 절대로 음식 안 버릴 거야.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이죠. 언제? In the future. 그 다음에 얘는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 똑똑한 스마트 냉장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란 말인데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냐 이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미래에 절대로 안 버릴 건데 스마트 냉장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안 버릴 거래요. 그러면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뭐가 될 예정이다? 얘는 because로 바뀔 예정이죠. 아, 참 because란다. why로 바뀔 예정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누가다 부분입니다. 누가다 부분. 우리가 음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 얘를 묻는 말,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스럽게 읽으면 우리가 미래에 왜 음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까? 라는 말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 일로 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y로 묻는 말이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 다인데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니 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조동사 사용됐죠? 그럼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러면 다 완성됐네요. 됐습니까? Why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in the future?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왜 미래에 음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Will we 하고 있죠. 여기는 we will 했으니까 묻지 않는 말이니까 네, will we 하니까 묻는 말 됐죠. Why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in the future? 우리가 미래에 왜 절대 음식을 버리지 않게 될까요? 했더니 why에 대한 대답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묻고 답하기는 monitors란 대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건 어떤 문장이냐?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라는 문장이었는데,
여기 누가다는 선생님이 항상 붙여놓는 거 알죠? 누가다, 누가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무엇을 모니터를? 그다음에 이거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중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모니터스란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질 것이다 하면 묻는 느낌 안 드니까 가질. 오케이. 그래서 스마트 냉장고들은 그들의 문에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what으로 바뀌면서 묻는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은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암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인데 그들이 가지게 될 것이니 하려면 얘를 여기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 가지게 될까? What will they have on their doors? 데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겠네요. Smart refrigerators. 그래서 What will smart refrigerators have on their doors? 스마트 냉장고들이 그들의 문짝 위에 무엇을 가지게 될 것인가? 라고 스마트 냉장고들이 무엇을 문에 가지게 될까요? What will they have? 하고 있죠. 이렇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되죠. What will they have on their doors? 그것들은 문에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했더니 They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 monitors,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 무엇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주어죠, 주어. 스마트, 그러니까 여기에 스마트폰, 스마트 냉장고들이 가질 것이다인데 스마트 냉장고들이 가질 것이니 그래서 쉽게 간단 버전 암만 길어봤자를 적용하면 they will have를 will they have 하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요거 가지고 해볼까요? 오케이. 아, 그래서 묻고 답하는 걸. 지금 문장이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가 저 스마트 냉장고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지 보여줄 것이다인데 저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지 이 대답을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니 한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얘도 줄 것이다를 묻는 느낌인 줄 것이니 바꿀 거고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이거부터 해볼까요? 일로 보내면 되죠. 그쵸? Will they show us? 하면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니 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을 보여줄 것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이 될 거고 여기 있으면 어색하죠. 그래서 일로 보내서 완성된 문장.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뭘 보여줄 건데? 라는 질문은 뭐다? What will they show us?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뭘 보여줄 건데? 얘는 뭐 대시왔다? The monitors 대시왔죠. 암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they. 그것들이 우리한테 뭘 보여줄 건데? What will they show us? They will show us.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is inside?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됐습니까?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해볼까요? 오케이. 요거 가지고 묻고 답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장이 They will tell us. 이번에는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즈죠.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즈 will tell us. 우리들에게 알려줄 거야. When our food is old. 우리의 음식이 오래됐을 때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묻는 말 바꾸면 오케이. 여기 간단하네. 이거부터 해볼까요? They will tell us가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줄 것이던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줄 것이니 하려면 간단하죠. 이렇게 Will they tell us?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줄 것이니 Will they tell us? 한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웬에 대한 대답이니까 완성된 문장 When will they tell us? 언제 걔들이 우리한테 알려줄 건데? 이 말이죠. When will they tell us?
그래서 우리들의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는 언제 알려줄 건데니까 요거는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앞으로 가고 they will tell us가 will they tell us 하고 있죠. When will they tell us?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에 데이였구나. 오케이.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스 대신 왔죠. 어이구 길다 그쵸.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스. 아유 귀찮아. 그렇지. 암만 길어봤자 데이죠. 자, 그것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줄 것이다. 요거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는 거 해볼 거예요. 자, 우리들을 위해서란 대답을 듣고 싶대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말은 언제, 뭐, 물론, 누구를 위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어떤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죠, 왜. 저왜 음식 살 건데? 그것들이 왜 음식 살 건데? 우리들을 위해서. 왜라는 질문과 왜라는 질문과 우리들을 위해 살 거다라는 말은 서로 짝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for us는 왜 우리를 위해서죠. 자, 간단하네요. 그것들이 음식을 살 것이다를 살 것이니로 바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물음표 두 개는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they will buy food가 살 것이다인데 살 것이냐 하려면 will they buy food고요. 그 다음에 묻는 말 why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why will they buy food 하면 되겠죠. Why will they buy food? 걔들 음식 왜살 건데? They will buy food for us. 우리를 위해 사줄 거야. 왜 사줄 거다? 우리를 위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니 냉장고가 말할 거야. 니 우유 너무 오래됐어. 에서 니 우유 너무 오래됐어. 란 대답을 듣고 싶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너의 우유가 너무 오래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할 건데? 이 말이죠. 무엇이죠, 결국. 간단하게 하면 무엇.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너의 우유가 오래되었어. 라는 말은 What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래서 니 냉장고가 얘기할 거다가 여기 있네요. 니 냉장고가 얘기할 거다. Your refrigerator will say 에서 암만 길어봤자 단수네요 이번엔. 그것이 말할 거다가 It will say죠. 그것이 말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로 보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도 같이 가 이러면서. 그래서 니 냉장고가 이제 말 이것도 고쳐야 되겠죠. 말할 것이니. 그리고 야, 너의 하면 좀 어색하죠? 그렇죠. 나의가 좋겠죠. 얘도 고쳐주자. 그래서 내 냉장고가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이 말이죠. 그렇죠. What will my refrigerator say? 뭐, 하여튼 my refrigerator도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Your refrigerator도 암만 길어봤자 똑같이 이시죠. 그래서 What will it say? 그게 뭐, 무슨 말 해줄 건데? 그랬더니 그것이 말해줄 거야. 네 우유가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너의 우유가 너무 오래되었어. 라는 말은 무슨 말 해줄 건데 말이죠. 그래서 what will my refrigerator say? 좀 아이고 길다. refrigerator. What will my refrigerator say? 했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 Your refrigerator will say it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그것이 오래됐다는 것을 알려줄 거야. 그다음 문장은 조금 바꿨어요. 자, 원래는 click here to buy new milk였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새 우유를 구입하기 위해서인데요.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이런 명령문은 사실 you should가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너는 여기를 클릭해야만 돼. to buy new milk 하기 위해서에서 to buy new milk란 대답을 듣고 싶대요.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할 것이니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새 우유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는 묻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이란 말은 나는 이란 말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왜 나는 여기를 클릭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이죠. 왜 내가 여기를 클릭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왜라는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너는 여기를 클릭해야만 한다. You should click here죠. 그럼 여기에 should click 조동사 뒤에 하다시죠. 조동사 뒤에 하다시. 그러니까 얘는 일로 가면 되겠고. 그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I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묻는 말답게 일로 보내주고요. 물음표 끝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Why should I click here? 내가 여기 왜 클릭해야 되는데? 저 이유를 묻고 싶으니까 Why고요. 그 다음에 Should I? 하니까 묻는 말 됐죠. Should I 뒤에 하다시 왔고요. Why should I click here? 내가 여기 왜 클릭해야 되는데? 했더니 You should click here. 얘가 you로 바뀌고 있고 should click이 should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죠. You should click here. why에 대한 대답 to buy new milk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도 살펴봤고요.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So what is the best title? 가장 좋은 제목은 future food, 미래 음식인데요. Future food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Future refrigerators, 미래 냉장고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What can it do죠. What can it do. 그게 뭐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스마트 냉장고 그것이 뭐 할 수 있냐. Check all.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 다 체크해라. 오케이. 그래서 It can throw old food away. 그렇죠. 오래된 음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It can show the food inside. 안에 있는 거. 보여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t can buy food. 저 click here 하면 할 수 있죠. 음식도 사줄 수 있고요. It can tell the time. 시간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It can tell 뭐였냐. 본문에 이거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으면 It can tell us when the food is old 해야지 동그라미 할 수 있죠. 오래되었을 때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What does it look like? 그거 뭐처럼 생겼냐 이 말이네요. What does it look like? 그것은 뭐처럼 생겼냐. 이게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처럼이죠. 그것은 무엇처럼 생겼니? 스마트 리프레셔는 무엇처럼 생겼니? 당연히 모니터가 달려있겠죠. Towards it. 뭐 본문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스마트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라고 나오죠. 팔이 달려있는 거, arms가 달려있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clock이 달려있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맞으면 T, 틀리면 F. 오케이. 그래서 smart refrigerators가 will show 보여줄 건데 누구한테? us 우리들에게 our future 점쟁이입니까? 우리들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와우. 점쟁이 아니죠. 그래서 smart refrigerators will buy 사줄 거랍니다. 무엇을 food를 왜 for us 우리들을 위해서 여기 클릭하면 사줄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the story below 아래 below 하면 아래에 있는 이 말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서 완성하란 얘기죠. 만들어라 이야기를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라 완성시키란 얘기죠. 자 스마트 백팩이랍니다. 스마트 백팩 등에 매는 똑똑한 가방입니다. 그래서 do you ever 너는 한 번이라도 forget 해봤니 라는 뜻이네요. 너는 한 번이라도 잊어본 적 있니? Your books. 책 잃어버려 본 적 있냐? 책 챙